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리뷰 영상이라 해야 될까? 뭐 벤치값 보는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지금 인텔의 신제품인 i5-10400하고 3600하고 3600XT로 실제로 게임도 해보고 시네벤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CPU 성능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RTX 2060 슈퍼를 사용을 했고요. 1660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준비를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1660은 따로 뺐습니다. 그리고 인텔 구매하실 때 지금 인텔 그래픽 관련해가지고 호환성 이슈가 있습니다. 메인보드든 그래픽카드든 지금 뭐 영상 디지털 신호가 출력이 안 되는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스 올라올 때까지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모니터에 관한 호환성이기 때문에 뭐 문제 없으신 분도 있지만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10일 동안 보증수리 보내고 막 하셨던 분도 계신다고 해요. 이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영상은 여기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해결 방법까지 찾아가지고 이슈 해결 방법까지 같이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텔의 i5-10400 같은 경우는 단화와 최적 가격이 238,00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끝에 F가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는 단가는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내장 그래픽 쓰실 일은 없으니까 F 모델을 선택하셔가지고 단가 절약을 느끼시길 바라며, 3600XT 같은 경우는 339,000원 정도 나옵니다. 새로 나온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텔의 i5-10600이랑 이렇게 라인업을 맞추기 위해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3600X 같은 경우도 좀 그 가성비가 안 좋다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단장해가지고 3000번대 시리즈, XT 시리즈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3600XT, 3800XT, 3900XT까지 라인업이 3개 정도 나왔고요. 3700X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가성비가 좋으니까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죠. 이제 AMD의 라이젠 5 3600하고 인텔의 i5-10400하고 가격 차이도 거진 뭐 1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단원 가격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진 라인업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600하고 i5-10400하고는 거진 이제 마케팅적으로 같은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600XT는 이제 i5, 이제 i10400, 뭐 K 모델하고 거짐 이렇게 라인업을 같이 맞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품 설명을 한번 들어가면, 이제 라이젠 5의 3600 같은 경우는 6코어 12스레드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놈이 총 12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 작업할 때나 요즘 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같은 경우도 올코어, 올스레드를 거의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중 코어를 써야 되는 게임이나 작업 같은 경우는 요겁니다. 그래서 i5 뭐 6세대, 7세대 같은 경우는 4코어, 4스레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하면 렉이 걸려요. 그래픽카드가 아무리 좋아도 CPU 성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600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클럭이 3.6기가고요. 그리고 부스터 클럭 자체가 4.2기가가 나오고, 이제 뭐 전력 설계는 65와트를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벤치 테스트를 걸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봤지만 과부하를 많이 걸어도 온도값은 그렇게 높지 않고 발열을 잘 잡는, 기본 쿨러로도 발열을 잘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텔의 i5-10400 같은 경우는 똑같이 6코어 12스레드에 65와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이스 클럭 같은 경우는 2.9GHz로 이제 AMD의 3600보다는 기본 베이스 클럭 자체가 조금 낮아요. 하지만 터보부스트 같은 경우는 4.3이 나오니까, 터보부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0.1GHz는 인텔이 좀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부스트 프리퀀시가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6코어인 올코어, 그러니까 6코어 12스레드 중에 6코어 모두가 4.3GHz로 작동되진 않습니다. 2개에서 3개 정도가
4.3GHz까지 터보 부스트가 터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AMD나 인텔이나 마찬가지고요. 3600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버클럭을 해봤는데 그렇게 클럭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 같은 경우는 당연히 K가 들어간 모델이 배수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클럭이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냥 나는 오버클럭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쓰겠다 하시면 3600 고르시면 되고요. 이제 3600 XT 같은 경우도 똑같이 6코어 12스레드 공정은 똑같지만 클럭을 조금 많이 높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클럭 자체가 3.8GHz가 나오고요. 부스트, 터보 부스트가 터지면 4.5GHz까지 나오는데 오버클럭은 조금 잘 들어가는 편이더라고요. 게임 캐시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하실 때는 진짜 AMD가 성능이 진짜 너무 잘 나옵니다. 전력 설계 같은 경우는 95W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전력을 조금 높게 잡혀 있어서 발열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기본 쿨러로도 오버클럭 안 했을 때는 잘 발열이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걸었을 때 59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맥스가.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i5까지는 3200MHz를 메모리 카드를 지원을 안 합니다. AMD 같은 경우는 모든 라인업이 3200MHz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오버클럭킹 없이 높은 메모리 클럭을 쓰고 싶으시는 경우는 AMD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i7급부터 3200Hz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600을 꽂으셔도 이하나 300인 2666Hz로 자동으로 낮춰지니까 i5급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점은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메모리 클럭을 낮은 걸 구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3200Hz짜리가 3200MHz짜리가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12,000원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기가 기준으로 만 얼마 정도 더 비싸니까 그 점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벤치값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은 시네벤치를 썼고요.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CPU에 온전한 성능을 쓰기 때문에 메모리 클럭으로 벤치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CPU만 과부하를 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600에 1660 슈퍼를 달았을 경우에는 벤치값이 330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600 XT 같은 경우는 RTX 2060 슈퍼를 넣긴 했지만 3631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지만 한 10% 정도 3600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600 XT에 이제 2060 슈퍼를 넣고요. RTX 2060 슈퍼 넣고 3200Hz를 넣었는데 보시면 벤치값 차이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10400을 넣었어요. 그래서 RTX 2060 슈퍼의 모델을 넣었고 메모리는 이제 저희가 3200Hz짜리를 넣었지만 자동으로 2600까지밖에 2600Hz로 자동으로 낮춰지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 자체는 3000점으로 보이네요. 반올림하면 3100 정도. 그렇기 때문에 AMD의 3600하고 10400하고는 같은 라인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600하고 10400하고 성능 차이는 CPU 성능 차이는 한 10% 정도 나고요. 그래서 동일하기 때문에 다중 작업할 때는 성능은 잘 나오지만 AMD가 조금 더 높은 성능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프레임 보는 것도 이제 좀 여러 개 게임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롤도 촬영을 했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도 촬영을 했는데 게임 한 판에 40분 걸리다 보니까 일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롤은 과감하게 두 판하고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 게임 그래픽카드 바꿔가지고 다 테스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워치랑 배틀그라운드랑 오버워치 요 두 가지 게임을 준비를 했고요. 당연히 매판 그리고 맵마다 그리고 맵의 위치마다 프레임이 다르게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편집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냥 훈련장 같은 맵에 들어가가지고 벤치값을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은 제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뭐 보시는데 딱히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벤치값 바로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이렇게 게임 영상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최대한 보기 쉽고 내가 게임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지만 매 게임마다 또 이게 맵도 달라지고 있는 사람도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져 보니까 이제 좀 프랜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 2666MHz랑 3200Hz랑 게임 성능 차이는 별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레모버 하신다는 분들한테는 그냥 굳이 레모버 필요한가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레모버 같은 경우 가장 손쉽게 좀 넉넉하게 전압감 넣고 램 타이밍 조금 넉넉하게 넣어놓고 램 타이밍 그냥 대충 넣어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자꾸 멈춘다고 하시면 메모리 오버를 잘못 넣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꾸로 하셔가지고 공장 초기 하셔가지고 그냥 충전 상태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요즘 메인보드 워낙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인보드에 XMP 기능을 써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오버클럭 되게끔 하셔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다만 오버클럭을 하시면 무조건 발열을 잡아줘야 되고 발열 이꼬르 내구성이니까 컴퓨터를 항상 컴퓨터를 오래 쓰고 싶으시면 발열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솔직히 그래요. 내가 만약에 지금 컴퓨터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 2666Hz, 메가헤르츠를 구매하는 것보다 3200Hz를 지원하는 메모리를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사는 게 맞고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엔트리급 라인업도 3200MHz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AMD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주력으로 나가는 것도 예전에는 AMD 좀 못 믿어가지고 온도에 대한 스로틀링도 막 있다고 하는 이슈도 많다 보니까 AMD에게 뭐 되었거나 아니면 옛날에 이슈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을 원하신다면 인텔을 판매를 하지만 AMD를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가격도 착하지 성능도 좋지. 그래서 인텔이 8세대 9세대가 씹어 먹힌 이유가 이거잖아요. 예. AMD가 하이퍼스레딩 막 다 풀어버리니까 인텔도 막 이제 다짜고 이제 부랴부랴 해가지고 뭐 i3 같은 경우도 4코어 8스레드로 나오고 인텔 i5 같은 경우도 6코어 12스레드 i7 같은 경우는 8코어 16스레드 자기네들이 아꼈던 하이퍼스레딩을 이렇게 풀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차이도 있는 부분이고 선택의 여지가 몇 개 없었는데 AMD가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CPU 시장은 너무 재밌습니다. 어찌됐든 경쟁을 한다고 하면 인텔이 어떤 제품을 언제 풀겠다는 그것까지 그냥 싹 날아간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하는 모습 보이는데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살래 저거 살래 하면 도중고 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혹시나 뭐 벤치 테스트나 아니면 게임 성능 테스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제품 조합해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싼 부품은 못해요. 제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항상 물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